정부가 올 12월 중으로 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는데요. 아파트를 다시 등록할 수 있게 해줄지, 세제 혜택은 얼만큼 부활시켜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등록 임대사업자 정상화입니다. 올해 안에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었죠.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주택에서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매입임대의 경우에 등록이 불가하죠. 세제 혜택 부분을 보더라도 종부세나 양도세와 같은 혜택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2018년 9.13 대책부터 계속해서 축소를 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된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임대사업자의 부활을 예고했는데, 물론 세부적인 안들은 올 12월 중에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때 나오겠지만, 폐지가 된 아파트 매입 임대 경우에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줄 건가, 그리고 이 세제 혜택, 많이 축소가 된 이 세제 혜택은 어느 범위까지 풀어줄 건가, 마지막으로 정상화 방안이 발표가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아주 궁금해지는데 하나씩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폐지된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입니다. 단기 민간 임대는 다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제 혜택 부분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소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취득세 감면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 세제 혜택은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아파트 매입 임대의 경우에 현재는 등록이 불가하죠. 하지만 이 아파트도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면적 기준과 금액 기준에서, 먼저 면적 기준은 올해 윤 정부가 들어설 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면적 기준은 면적 기준 자체가 없거나 굳이 기준을 둔다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금액 요건이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다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이렇게 요건이 있다 보니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굳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면적 기준은 두지 않거나 굳이 둔다면 85제곱미터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고, 금액 기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제 혜택 받기 위한 요건에 금액 기준이 있으니까 굳이 등록할 때는 금액 기준을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 세제 혜택 부분에서 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빨리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국내에 1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서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하거든요. 지금 법령 보실 텐데요. 그 내용이 2018년 9.13 대책에서 시행령이 바뀔 때 단서가 붙었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표에서 핑크색 네모 박스 있죠? 이 안에 내용인데, 시행령을 바꾼다면 이 단서만 삭제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시켜서 국내에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든, 그리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든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끔 요거는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거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바꾸는 거예요.
저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건 법을 바꾸는 거니까 이게 시행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에 이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혜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섯 번째, 소득세 세액 감면. 이제 이거는 현재 법으로,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나와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 올해까지 소득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 일몰 기한을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일몰 기한도 올해 말에 연장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죠. 취득세 감면과 자산세 감면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는 거죠. 이제 이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에 있는데,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고, 일몰 기한도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리고 2024년 그 연말 됐을 때 아마 일몰 기한이 더 연장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혜택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건강보험료 감면인데, 이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단기 임대라면 주택분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40%를 감면해주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80%를 감면해주는 건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라서 이 혜택은 다시 부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이건 뭐냐면, 지금의 상생 임대주택을 떠오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2019년 12월 16일까지를 끝으로 이제 없어진 혜택인데, 1세대 1주택자가 그 1주택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뭐 단기 민간 임대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든 그걸 등록해서 임대 기간을 채우면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 요건이 있더라도 그 2년 거주 요건을 배제시켜서 그냥 거주한 것으로 봐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는 거였거든요. 지금의 상생 임대주택과 같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폐지가 됐던 거고, 그리고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이건 마찬가지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때 이제 끝났던 혜택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부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이런 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이 나왔을 때 실제로 그 방안이 언제부터 시행될 거냐, 그 시행 시기의 문제인데요. 앞서 제가 세제 혜택을 설명드릴 때 법 개정 사항과 법령 개정 사항을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을 바꾸는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법령을 바꾸는 경우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좀 빨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바꾸는 부분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법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올해 종부세 1주택자에 대해서 14억 공제하는 거, 이것도 지금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되는 것도 법을 바꾸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잘 협조해 준다면 빨리 통과돼서 빨리 시행되겠지만, 역시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을 바꾸는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야당의 도움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은 이제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거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 합산 배제, 이두 가지는 그나마 좀 빨리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 12월 중으로 발표가 될 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을 예상해 봤는데요. 법령을 바꾸는 부분은 빨리 시행이 될 것이고,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야당이 잘 협조해줘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